절캣님들 안녕하십니까. 국악들은 요정 김다현입니다.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38회 하동 국민의 날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마당 생방송이 있어서 서울에서 하고 하동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늦을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네, 다행히 시간을 맞춰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재밌게 즐겁게 즐기시리라 믿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은 제 롤모델이신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박시계 준비했습니다. 여기 하동이에요 여러분. 5월 4일날부터 하동 녹차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꼭 오셔야 해요. 네, 꼭 오셔야 해요. 그래서 놀러 오셔서 볼거리 먹거리 많으니까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날 제가 가는데요. 5월 초에 제가 신곡이 나오니까 아마 그때 신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는데요. 마지막 곡은요 조금 신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제가 블링블링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인연의 시작. 절캣님들 안녕하십니까. 국악들은 요정 김다현입니다.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38회 하동 국민의 날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마당 생방송이 있어서 서울에서 하고 하동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늦을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네, 다행히 시간을 맞춰와서 여기 하동이에요 여러분. 5월 4일날부터 하동 녹차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꼭 오셔야 해요. 네, 꼭 오셔야 해요. 그래서 놀러 오셔서 볼거리 먹거리 많으니까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날 제가 가는데요. 5월 초에 제가 신곡이 나오니까 아마 그때 신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는데요. 마지막 곡은요 조금 신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제가 블링블링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지 찍으실 거예요? 반지? 안 찍을 거야? 반지 빨리!
지금 화이팅으로 다시 한번 핸드폰 주세요. 비켜줘야 차를 빼지.